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집에 이 제품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에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있는 게 공유기입니다. 인터넷 공유기. 공유기라는 게 24시간 동작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어 있고 보안 때문이라도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유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종류가 정말 많아서 당황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리뷰를 진행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EMTEC의 아수스 RT-AC750L 와이파이 공유기 제품입니다. 제품 구성부터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공유기 본체가 있고 충전 어댑터 그리고 사용 설명서 인터넷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유선 랜 케이블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고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가성비 공유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그리고 아수스 공유기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성비 공유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3년 무상 보증을 지원을 해줍니다. 아수스 공유기 자체가 해외 제품이다 보니까 직구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보증을 받기 위해서 그 3년의 워런티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EMTEC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상 3년 워런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일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무선 인터넷, 네 당연히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입니다. 와이파이 5, 802.11ac 그 규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공유기에는 16MB의 플래시, 64MB의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런 무선 동작을 하거나 공유기로서 역할을 할 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스 공유기, 이거 말고도 보급형 공유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타사 보급형 공유기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무선 범위가 넓고 안정적인 무선 속도를 제공을 해줍니다. 집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유해한 컨텐츠가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단하면서 막 교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녀 보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특정 기기의 인터넷 사용 시간대, 날짜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WAP2 네트워크 보안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안도 나름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아수스에서 제공해주는 WRT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고요. 웨이크온 랜이라고 해서 WOL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를 깨울 수 있는 그 기능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스 라우터 앱이 있어서 다양한 설정들을 만지기에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려야겠죠. 뭐 사용하는 건 솔직히 쉬워요. 그냥 연결해서 바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제가 조금 나열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는 인터넷 랜 케이블을 공유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유기에서 유선으로 컴퓨터와 연결을 해주면 되죠.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게 되면 빠른 인터넷 설정 QIS라고 해서 퀵 인터넷 셋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화면에서 다음 누르면 설정이 완료가 되고 인터넷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공유기 설정을 직접 만져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공유기 설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router.asus.com 이 URL로 접속을 하시고 ID 어드민, 비밀번호 어드민으로 최초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하신 뒤에는 비밀번호를 꼭 다른 걸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은 막 192.168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서 공유기 설정을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문자로 익숙한 단어로 접속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컴퓨터 혹은 게임기들이 있거나 가족끼리 인터넷을 나눠 써야 돼서 공유기를 구입을 해야 될 때 솔직히 너무 비싸거나 고급 제품을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가성비 괜찮으면서도 빠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구입하면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EMTEC ASUS RT-AC750L 와이파이 공유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